기다리던 버스가 정류소를 지나쳐버리는 무정차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이런 버스 무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승차배 서비스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선 내 모든 정류소에 멈춰서 승객을 태워야 하는 버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정류소에서 기다리는 승객을 못 보고 지나치는가 하면 승객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무정차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편함은 승객 몫입니다. 승객이 많든 없든 정해진 정류장에는 정차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사님이 못 보시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치시거나 그래서 좀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버스 무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승차별 서비스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승객은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에서 경기버스 정보 앱을 통해 탑승 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기다린다는 정보가 자동으로 보내집니다. 승차별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다른 버스를 탑승할 경우엔 기존에 신청한 승차별을 취소한 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승차별로 승차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무정차할 경우엔 경기버스 정보 앱을 통해 무정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무정차가 집중 발생하는 시내버스 10개의 노선을 대상으로 1차 시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21년 2월까지는 89개 노선을 대상으로 2차 시험 서비스를 시행하여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시험 운영하는 시내버스 승차별 서비스. 경기도는 내년 3월부터 이 서비스를 경기 지역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